네, 코인 시장 흐름과 주요 뉴스들 확인해보는 코인캐치 시간. 오늘은 이창코 박스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암호화폐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지금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오늘 2.87% 크게 하락하면서 842만 2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이더리움도 조정세 이어갑니다. 1.46% 빠지면서 67만 4천 원 선 조정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전일 하락세에 이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식과 더불어 세간에서는 하락의 요인으로 마운트곡스 매각과 비트파이낸스 세금 이슈 그리고 한국의 두 거래소의 스캔들로 인한 단기적 조정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반면 지난 23일 FX 스트리트의 타냐 아브로시보바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추세지만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향후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공동 창립자죠.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더리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애플만큼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애플 컴퓨터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엔나의 위얼 디벨로퍼 비수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의 플랫폼이 애플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5월 19일에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워즈니악은 이더리움을 애플과 유사한 플랫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애플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이더리움은 작동하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워즈니악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을 더 매입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워즈니악은 컨퍼런스 개막 연설에서 블록체인을 차세대 IT 혁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10년 내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완전히 잠재력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작년 10월 그는 머니2020에서 비트코인이 금이나 미국 달러보다 낮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워즈니악은 애플을 퇴사한 뒤 코딩 아카데미 워즈 유니버시티를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31개의 코딩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스티브 워즈니악의 언급처럼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오늘의 코인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코인 챙겨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한국판 이더리움으로 불리며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판 플랫폼 코인입니다. 어드바이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과 운영팀이 한국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더불어 루프체인이라는 자체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콘 네트워크 아래 다양한 토큰들이 만들어지고 아이콘을 통해 여러 가지 덱들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루프체인 기술은 국내 금융계, 의료계 등의 커뮤니티에 아이콘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로서 이미 증권사를 비롯해 대학병원 등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 예정인 곳도 많습니다. 특히 주요 병원에서 대거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거래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루프체인의 특징으로서는 컨센서스, 빠른 합의를 이뤄내고 다양한 합의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멀티채널,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업무별로 거래 요청 합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온 릴라이어블 인바이러먼트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블록체인 프로세스와는 별도의 프로세스를 동작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를 위한 인증과 함께 거래 내역 검증 및 보안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루프체인을 사용하는 아이콘의 특징은 또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서빌리티. 각각의 커뮤니티 연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은행 증권 보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화폐를 움직이는 조직들, 즉 은행에서 돈을 찾고 주식을 사고팔고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이러한 모든 커뮤니티의 연결성을 지향한다는 점이 아이콘의 특징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찬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보험사와 정부 데이터, 보건복지부에 데이터를 다양하게 전달해야 할 때 하나의 사건의 간편한 구조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케일러빌리티로서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뜻하는데요. 소위 3.0 코인이라고 불리는 아이콘은 퍼블릭한 블록체인, 즉 개인이 만든 혹은 기업이 만든 엔터프라이즈한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릴라이어빌리티로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콘은 기존의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의 공동체 간 대의민주주의 개념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사결정을 돕는 장치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야기시켜 최적의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콘릭, 아이콘 네이밍 서비스라는 아이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평소에 지갑 주소라 하면 숫자나 문자로 된 25자에서 35자의 무작위의 주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소들의 나열은 외우기가 어렵고 빠르게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이콘은 지갑 주소를 외우기 쉬운 아이디 형식으로 빠르게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llowworld.com처럼 나만의 고유 아이콘 주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지갑 송금 시 쉽고 빠르게 상대방의 주소를 검색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 주소당 한 개의 아이콘닉을 등록하고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마켓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직접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장점을 바탕으로 아이콘 코인은 하나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블록체인들이 각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필요시 연결되는 분산형 연결 방식을 지향하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진행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합의 모델이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약간의 의구심도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지난 컨센서스 2018에서의 성공적인 활약과 국내 여러 기관들, 공공기관이나 증권사, 은행, 대학병원 등의 등과의 협약을 통해서 현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라인과의 합작을 통한 언체인의 공동 성립 발표는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식으로서 향후 아이콘의 성장세는 기대해 볼만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아이콘의 특징과 장점, 잠재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창국 박스 연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주요 뉴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알짜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코인캐치였습니다.